아가사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질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과 슬람문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슬람미 여인이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찾지 못하였노라.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성 안을 돌아다니고 거리에나 큰 길을 달아다니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침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침상은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신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침상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거기서 침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상은 엄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은 어떤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합궁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열어야 돼. 내 심령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슬람 여인은 침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주님과 입맞춤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의 뜨거운 입맞춤을 한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화합되어진 함께하고 있는 침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침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침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찾아도 찾지 못한다. 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죠. 자, 레위지파. 이 레위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시고 그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도록 세운 게 레위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지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율법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인예식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의 혼인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하였는데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아가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5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높고 높은 산 위에 내가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의 침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침상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높고 높은 산의 침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다른 신과 연합이 되어지는 다른 신과 합공이 되어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8절 말씀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침상을 베풀고 언약을 맺고 그것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만약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흥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긴 풍요로움이 없다면 내 안에 바로 다른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다른 근심, 다른 걱정 아니면 다른 육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날래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세상의 것이 들어와 버리면 더럽혀져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고갈돼가고 있고 점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가고 있고 오늘날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났다라고 가르쳐요.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잠잠하시니까, 주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구하여도 찾아도 만나지질 않으니까 그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나를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아니면은 어떤 명예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야.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느냐. 오늘날 왜 거짓 복음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떤 사람이 말한 책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할 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데 행위로 어떤 교회를 섬김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함으로 아니면 어떤 돈을 갖다가 많이 갖다 바침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기름부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주님이 복을 줘서 내가 만불을 내니 10만불의 축복이 왔다. 사람들 나이금 회유를 해요. 돈을 더 내라고. 실질적으로 유명하게 TV에도 나오는 사람. 매일매일 돈 거두는 얘기하면 해요. 너희가 돈을 많이 내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믿고 거기에다 헌금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복신앙이 점점 더 범람하는 것은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6장을 보면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양식을 달아서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대나련에 보리 석대요, 밀 한 대요. 이런 식으로 파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보리와 밀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들이 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부귀와 영화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서 영혼을 팔고 결국은 거짓 것을 말하는 이들이요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정말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해도 나를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인데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어디서 거리에서 큰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큰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잘 만들어진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잡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큰 길을 따라갑니다. 편안한 길을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파수꾼을 만난 거예요. 밤에 그 성을 지키는 자를 만난 겁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자,
누구죠? 하나님이 집을 짓고 그 집을 지키시도록 한 것이 구약에서 모세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제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성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자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야 돼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파수꾼을 우리가 만나면 이제 그 파수꾼에 의해서 안내를 받게 되어져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감사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만나리라.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면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고 그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내 행위로 내 어떤 의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 그 은혜를 아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자, 이 파수꾼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행하는 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져서 알고 나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자, 내 어머니 집은 어디예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어디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가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갈은 시내산에서 얻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얻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나를 낳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이는 이스를 따라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 방, 내가 태어난 그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머니 태, 어머니의 방, 나를 낳은 이의 방이 자궁인데 그 자궁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함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대제사장이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1년 동안 죄사함을 받은 효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 태어난 것을 말해요. 율법이라는 어떤 법이 그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침공에서 먼저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침공에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배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바로 그 어머니의 방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타성해졌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심령이 컬컬해지고 메말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어머니 방으로, 그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자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가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심령에 받아들였을 때 그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방에서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심령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죠? 갈라디아 4장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라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 이삭과 같은 우리도 약속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으니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 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 중에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떨어진 자들을 향해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리라 이 말이에요.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옮겨지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껍데기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 모양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으면 주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그가 만나고 나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의 잉태한 자의 방에 이르기까지 그가 놓지 아니하노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이 보좌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보좌에 앉기까지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의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곳 에덴 동산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결단코 우리 믿음을 소홀히 해서도 해이해져서도 놓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십자가문을 붙잡고 가는 사람,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슬램 여인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한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내일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내일도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깨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내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가진 자로 우리가 완전한 그 형상을 입은 자로 변화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14절 말씀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를 하여금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 온갖 세상 교훈과 풍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십자가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어떨 때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선한 행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평강 안에서 거하는 그리스도의 아들, 신부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은 죄인의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죄를 갚을 능력도 거룩하게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 어떤 의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심령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서 만약 내가 떨어졌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도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내 판단이 들어와서 판단대로 살아도 나를 더럽힙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어떤 것에도 내 의견,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싫다 좋다 말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은 자가 되어져서 내가 태어난 그 에덴 동산에 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